안녕 다지쌤이야. 짹짹이들아, 벌써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 시간 진짜 빠르지. 지금쯤 짹짹이들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두려운 마음도 들 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란 생각에 불안감이 섞인 설렘도 있을 거야.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분명 내 인생에서 최고로 노력한 시간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 잠도 마음껏 못 자고, 놀고 싶은 마음도 억눌러가며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이상하게 성적은 원한 만큼 오르지도 않았잖아.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거야. 1년 동안 또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그리고 9월 모평, 10월 학평까지. 매 시험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너희가 그 결과 앞에서 여러 번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단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하면서 했던 결심이 바로 동행이었어. 내 자리에서 내 제자를 위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강의와 교재를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수능 치르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옆에서 묵묵히 걸어주는 것. 그게 내가 생각한 너희와의 동행이었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처음 만난 추운 겨울이 다시 돌아올 거야. 원하는 결실을 얻어 행복한 친구도 있을 거고, 결과에 실망해 좌절하는 친구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지는 못하더라도 시험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그 노력은 삶의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분명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보다 몇년 뒤처지는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 우리의 긴 인생을 쭉 펼쳐진 선이라고 생각해봐. 그선 위에 공부하면서 보낸 몇 년은 정말 작은 점처럼 찍히는 찰나의 시간이거든. 그리고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를 위한 노력이란 것도 잊지 마. 내 인생이잖아. 단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 지금은 누구에게 등 떠밀리듯이 억지로 하지 말자.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초라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줄 아주 근사한 시간이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어둡잖아. 온종일 공부해서 머리에 쥐가 날것 같고 가방이 무거워서 어깨가 묵직하더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피곤하다는 건, 힘들다는 건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니까. 그건 내가 그만큼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했다는 일종의 훈장이니까. 그러니 짹짹이들아, 남은 100일 선생님이랑 열심히 달려보지 않을래? 선생님은 늘 너희 옆에 있어. 진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자기를 잘 다독이시면서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어요.